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네.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덤블 퀴즈 예. 네, 2입니다. 네, 제이로켓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듀드. 네, 현영님과 요즘 제가 아주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죠. 그렇죠. 네. 아주 좋은 회사. 네, 제이로켓 오디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처. 아처. 아우. 네, 아처를 훌륭했죠. 다뤘습니다. 이게 있어요. 뭐냐면 현존하는 장비 중 가장 비싸고 구하기 힘든 두 가지를 꼽으라면 네, 아처가 복각한 클론 센터로랑 이 바로 이 듀드가 복각한 덤블 앰프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죠. 네.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이 신스 뮤직의 덤블로이드를 가지고 대략적인 덤블 사운드가 어떤 것이다. 덤블 앰프 사운드가 아니고요. 네네. 덤블 사운드가 어떤 것이다에 대한 스케치를 저희가 했다면 네네. 오늘은 이 듀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덤블로이드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래프들이 차차차 그려질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렇게 NBA 카드 같은 거 보면 뒷면에 3점슛 뭐 이렇게 공격력, 디펜스 이런 거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NBA 카드 기억하시는 거. 네, 그것처럼 머릿속에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실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이로켓 오디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2006년에 크리스 반 터셀과 제이로켓에 의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뭐 유명하죠? 그러니까 네. 정말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제이로켓 오디오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열광을 하고 있고 뭐 저희 가장 클래스 있는 연주자인 뭐 제프 벡이라든지 뭐 존 스코필드 그렇죠. 뭐 이미 두 분 이름 나왔을 때 끝났죠. 네, 끝났죠. 네, 제프 벡 형이랑 존 스코필드 제프 벡 네. 형이 요렇게 영역을 차지하고 존 네. 스코필드가 요렇게 차지하고 가운데 네. 교집합이 또 있고 네. 그러면서 네, 모든 걸 정리를 해버린 네, 사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네. 그냥 굳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나열하기 네. 애매해서 그냥 네. 두 분으로만 지금 가장 그 엔더서들이 화려한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네. 네. 너무 많아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듀드는 깨끗한 부스트 고전적인 덤블 사운드 높은 게인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앰프고요. 덤블 앰프 특유의 오리지널 사운드를 네. 잘 재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주자들은 이 외관도 그렇지만 이 듀드에서 오리지널 렛 사운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아, 렛 사운드도 나오고요. 렛 자체가 약간 지난 시간에 이제 은총 씨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덤블 사운드 자체가 약간 퍼지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렛 역시 드라이브지만 굉장히 퍼지한 드라이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조하면서 네,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좋은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외관을 먼저 한번 리뷰를 네네. 해볼게요. 보시면은 위에 있죠. 네, 9볼트 DC로 전원을 공급하면서 9볼트 배터리로도 사용이 네. 가능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가지고 있고요. 레벨, 레벨이 예, 전체 볼륨을 조절을 하고요. 레티오, 이펙터의 개인량을 조절합니다. 네, 트래블, 네. 예, 시그널의 고음역대를 조절을 하고요. 딥은 시그널의 중저음역대를 예,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2밴드지만 3밴드의 네. 느낌을 가진 이퀄라이저 효과를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네네. 그리고 특징이 페델이 레벨 로브는 출력을 올리면서 이 레벨 로브를 올리게 되면 10시부터 깨끗한 부스트 그래요? 좀 더 왜곡된 사운드를 원하면 레티오 노브를 사용해서 사운드를 블렌드해서 완전히 오버드라이빙 될 때까지 변경을 하면 네.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뭐 저희 뭐 간단히 사운드 한번 네. 들어보죠. 야, 들어오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네. 그냥 일단 뭐 다 12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본 세팅 어떤지. 약간 성향이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덤블로이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오리지널 덤블 사운드에 더 가깝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타협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더 다루기 편하고 우리가 좀더 익숙한 사운드를 더 많이 내주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 레티오 노브를 좀더 돌리면서 더 퍼지한 사운드가 나는지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레드를 좀 줄이고요. 레티오를 끝까지 한번 그냥 한번 올려보도록 줘보죠.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그쵸. 난다고 하는지 알겠네요. 네네네. 제가 치다가 중간에 설마에서 리어 픽업으로 제껴서 백킹을 한번 쳐봤는데 그 렛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나네요. 그쵸. 이 레티오 노브를 이용을 해서 드라이브량을 많이 줬더니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실스 덤블로이드. 뮤직의 덤블로이드와 맞 교집합이 생겼어요. 교집합이 분명 생겼고 같은 덤블에서 착안을 해서 복각한 이펙터지만 성향은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딥을 한번 돌려볼까요, 네. 그러면? 그러면 오늘 좀 줄이고 딥을 일단 뭐 확확 돌려보겠습니다. 소리가 뭐가 다른지 모르니까. 약간 느낌이 지난 진짜 시간에 다룬 깨끗하네요. 덤블로이드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그냥 드라이브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앰프 시뮬레이터 느낌이 들 정도로 앰프 성향이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라고 느껴져요. 그러네요. 제가 한번 네. 임의로 한번 톤 한번 잡아볼게요. 혹시 제가 좀 생각하는 소리가 나는지 일단 궁금해서 딥을 좀더 줘. 일단 좀 약간 극단적인 세팅이긴 한데, 이 세팅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덤블 사운드 약간 이런 건데 나네요. 왜냐면 저는 약간 당황한 게 지금 뭐 이렇게 살짝 돌렸는데 순간적으로 덤블 느낌보다 좀 너무 좀 다른 느낌이 그쵸. 나는데 해서 좀 걱정을 해서 잡아봤는데 덤블 사운드 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컴팩트하고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덤블 사운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덤블 사운드를 제껴 놓고서라도 이 이펙터의 사운드 장치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좋습니다. 것은 분명하다고 말을 자꾸 더듬게 되는데 소리가 좋네요. 네, 좋아요. 힘 있고 좋고 그리고 이 유행이 돈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유행했던 사운드들이 요즘에 와서 빈티지했던 사운드들이 다시 뭐 레트로 사운드라든지 빈티지 그렇죠. 사운드라든지 이러면서 다시 각광받고 있잖아요. 이 친구의 느낌도 약간 구수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최근 유행하는 음악에서 쉽게 들을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레트로한 느낌까지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이런 요 페달 가지고 뭐 제가 지금 뭐 단념적으로만 좀 쳤지만 백킹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약간 이거는 약간 5150 사운드 느낌도 좀 있고 그러네요. 굉장히 다양한 느낌의 드라이브를 보여주고 있는 이펙터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드라이브 페달이라기보다는 앰프를 많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게 이펙터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덤블 페달류는 확실히 그냥 드라이브 페달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쵸.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사실 지금 마샤 JCM 2000으로 시연하고 있지만 이 친구 물리는 순간 그냥 이 접니다 이렇게 그쵸, 나와요. 그쵸. 제가 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덤블류 페달들의 좀 특징인 것 특징인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저희가 뭐
그 이펙터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그 워 그 원음 원 소스 자체 좀 해치지 않는 네네.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근데 덤블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덤블 사운드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착색이 됐다라기보다는 여기까지가 앰프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니까. 네네네. 뭐냐면은 푹 꽂고 치는데 아 이런 사운드를 원래 이런 사운드였구나라는 느낌으로 네네네. 가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와, 매력 있는 이펙터입니다. 이제 제이로켓이 잘 만든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잘 만드는. 잘 만드는 브랜드음이 분명합니다.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은총 씨가 듀드를 가지고 시연을 해주시고 제가 다음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한줄평 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은총씨 한줄평. 네, 제 한줄평은요. 여러분 제이로켓 브랜드를 주목해주세요. 입니다. 왜 그 말씀 드렸냐면은 사실은 이번 것까지 리뷰를 하면서 굉장히 네. 신뢰도가 확 올라갔군요. 신뢰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네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무리 뭐 저기 유명한 타 브랜드 뭐 혹은 뭐 부티크 브랜드다 좀 쳐보면 뭐야 이게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네.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가격이 적당하다 하면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될 텐데 보통 부티크 이펙터들을 보면 많이 비싸죠. 그렇죠. 네, 많이 비싼데 그 사실은 또 자꾸 사실이란 말을 네. 붙이게 되는 게 예전까지만 해도 그 뭐 정확하게 한 10년 전? 10년 전만 해도 20만 원 이상만 넘어가도 부티크라고 그쵸, 했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쵸. 그 당시 때는 네. 그 보통 페달들 가격대가 10만 원 밑에 그쵸. 페달들도 굉장히 네, 많았었고 10만 원 중후반 때만 돼도 비싸다고 네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20몇만 원대 페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뭐 예를 들면은 에쪽틱에 이제 뭐 네. BB 프레임프나 뭐 AC 부스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고가의 이펙터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다 때려 부시고 나 더 비싸 더 비싸 네네. 더 좋은 사운드야. 그런 게 막 쏟아져 나오면서 이 이펙터 전쟁들 속에서 정말 가격 괜찮은 가격으로 이런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이 제이로켓 이 회사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리뷰를 하면 할수록 되게 좋아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는 덤블 사운드. 좋네요.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점점 알아가고 있어. 이게 진짜 오리지널 덤블 앰프 사운드는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덤블 사운드는 덤블 앰프를 완벽하게 복각한 사운드라기보다는 그런 이 특유의 그 뉘앙스를 네네. 재현한 페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이 있는 사운드임에도 분명하고 이 이펙터 같은 경우는 다른 덤블 앰프를 복각한 이펙터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거. 합리적, 네. 그래도 이제 비싸긴 비싸지만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덤블 앰프라고 예, 네. 제가 덤블 사운드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뭐 좋은 사운드 뭐 물론 현장감을 느끼고 이제 연주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음반으로 여러분들이 덤블 사운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로벤포드, 네, 뭐 그렇죠. 존 메이어, 조 보나마사, 네. 뭐 에릭 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잘 쓰고 있으니까 네.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그렇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저 저희가 점수를 네네네네 네, 매겨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짜잔. 아,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네, 제이로켓 오디오를 저희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제이로켓 오디오가 굉장히 그 아까 현님께서 굉장히 좋은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좋은 가격과 네. 좋은 사운드를 동시에 제공하는 회사인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 개발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봐야 하긴 하겠지만 약간 스타일이 제이로켓 오디오는 나는 한 놈만 패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완전히 그 사운드만 내가 팔 거야 라고 간다기보단 넌 이런 사운드 좋아하지, 넌 이런 사운드 좋아하지, 니네 다 만족시켜 줄게 라는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덤블 사운드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샬의 느낌도 있고 5150의 느낌도 있고 렛의 느낌도 있고 덤블 사운드도 분명히 연출되고 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올라운드 플레이어네요. 네, 그런 이펙터를 올라운드 페달입니다.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좋네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드라이브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본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좋고 네네. 다음 시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죠. 원플러에서 또 유포리아라는 이펙터를 들고 참전합니다. 네. 그 사운드를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네.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